소녀시대는 진짜 히트곡 많은데 왜 다만세 느낌으로 타이틀곡을 한 거야? 그래도 몇 년 만에 낸 앨범인데 더 우리한테 딱 맞는 게 필요했던 거야. 소녀시대 맞춤곡을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명, 켄지 언니밖에 없었어. 우리 다시 만난 세계 작곡해 주셨다. 맞아, 맞아. 다시 만난 세계를 지금 모두가 다 많이 따라 불러주듯이 약간 2022년도 버전 다시 만난 세계를 만들어 달라고 언니한테 부탁을 드렸어. 그게 이제 Forever One. 들어보자, 우리. 좋아, 안 됐어! 진짜 느낌 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아, 늙어서 이제. 진짜 울어. 이제 나이 들어서 나 40이잖아, 눈물 다 흘렸다. 다만세 야, 다만세 너무 오랜만이다. 기억할까? 들어볼 수 있어, 빌러? 그럼요, 그냥 듣는 게 빠를 것 같아. 맞아. 그래. 야, 약간 더블 타이틀. 맞아, 맞아. 씨는 노래 들으니까 누구 목소리인지 너무 이게 들려. 아~ 진짜? 승규 목소리, 너 그냥 승규 목소리. 슈퍼주니어. 쏘리 쏘리. 제목은 죄송해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렇지, 그냥 상관인 거야. 동화. 오? 하나 둘 셋. 넘버원. 하나 둘 셋. You still my number one. 널 Paradise. 완전 이름 없었네. 의자에서 봤대.
자 여기까지 정민 오, 자 정민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아, 아닙니다 아 정답 어? 시크릿 마돈나 땡 아니에요 정민 자 정민 정민 시스타 나온 그렇지 시스타에 나온 그렇지 땡 아니에요 이거 뭐지 우리 노래인가 소녀시대 자 윤아! 런데빌런!
누구의 소녀시대 런데빌런 정답!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였어요 맞아 이거